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신규 주택으로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할 때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 전입기한 1년의 기준을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신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할 전입기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대상지역에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그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첫 번째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칠 것. 또 한 가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이 1년이라는 전입기한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2021년 12월 13일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 질의에 올라왔던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6년 10월 달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 15일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A와 B는 일시적 2주택이 성립이 되고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니까 이 종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다시 1년 이내에 이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까지 마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자는 2020년 6월 15일 날 A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5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전입 기한일이 되는 거죠. 21년 2월 15일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주택에 신규주택인 비주택에 기존의 임차인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임차인의 임대기간은 전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상의 임대기간 종료일을 말하겠죠. 그 종료일은 2021년 9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날짜에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그리고 이 종전주택 비과세를 바라는 이 매수자가 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임차인이 이 당시에 사정이 생겨서 실제 퇴거일이 더 늦는 거죠. 만약 21년 9월 27일 딱 이틀 뒤에 실제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다면 이때에 종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어하는 이 사례자는 과연 언제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을 해야 하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긴 설명을 짧은 글로 읽어드리면 아래에 나와 있죠.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에 일정 사정에 따라서 당초의 계약기간, 전 주인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를 말하겠죠. 그 종료일보다 빠르거나 늦은 경우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그 기한은 언제까지인 거냐라는 건데
답을 보시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상 종료일까지를 전입기한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임차인이 9월 27일 날 임대차 계약서상 종료일보다 더 늦게 퇴거했다 하더라도 이 사례자의 경우처럼 정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신규주택으로 무조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상 종료일인 이 날짜까지 이사하고 전입을 마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날짜가 아닌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에 이 날짜에 이사하고 전입 신고를 마친다면 그러면 이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법령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 법령에 담겨 있겠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항 2호에 담겨 있습니다. 1항 본문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여기에 이제 일시적 2주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 주택을 취득해서 갈아타기 하는 그 사례가 담겨 있는데 2호를 보시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각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그리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다만 단서가 붙어 있죠. 단서를 보시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이 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간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 1년을 말하겠죠. 그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 실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이라고 되어 있다면 앞선 사례에서는 그 사례자가 9월 27일 날 이사하고 전입을 해도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텐데 분명히 법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반드시 그 계약서상의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읽어보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미뤄주지만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선 사례의 경우를 보면 사실 이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료일이 됐을 때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서 퇴거를 조금 늦게 한다고 할 때 이걸 봐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덕을 베풀어서 그걸 봐주게 되면 내가 피해를 보니까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에 반드시 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1년 9월 29일 날 이건 역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 질의에 올라왔던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2019년 1월 13일 날
인천 중구에 위치한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9일에 이 당시 이제 인천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 사례자의 경우에 A주택과 B주택 이 두 개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 15일에 인천 서구, 이 인천 서구는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이겠죠. 그래서 비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 취득할 예정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이 답은 9월 29일 날 올라왔지만 아마 이 사회자는 훨씬 그 전에 질문을 했을 거예요. 다만 답이 늦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취득할 예정이다 라고 된 거죠. 취득을 이때 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역시나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이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까지 마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22년 7월 15일은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A주택의 양도와 그리고 신규주택인 B주택의 전입기한 일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바로 네모난 이 도형 안에 들어있는데요. 집을 판 양도인이, 양도인이면 전 집주인이죠. 전 집주인. 이 전 집주인이 집을 팔 때 1년 6개월간 본인이 집을 판 이 비주택이죠. 비주택에서 본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집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비주택 잔금일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 보증금은 이제 잔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의 세입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아래 나온 것처럼 매도인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돼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렇게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과 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까지 해야 하는 이 기한은 언제까지이냐라는 겁니다. 무조건 1년 이내에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쨌든 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된 거니까 그 세입자 기간이 끝날 때 이사하고 전입해도 되는 거냐의 문제인데 답변을 보면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해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전 집주인과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종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법령을 통해서 왜 그런지 살펴보면 앞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항 2호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 감옥과 나무 다만 하고 단서 요건에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때 그러니까 분명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라고 단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사면서 양도인인 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 즉 사례 2에서 그 양도인은 여기서 말하는 기존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매매계약 잔금을 치르고 나서 내가 집주인이 되고 나서 전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 전 집주인은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아닌 거죠. 내가 집주인이 되고 나서 새롭게 맞춘 새로운 임차인인 거죠. 그래서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례로 가보면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반드시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례 나온 대로 2022년 7월 15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 비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을 마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요건이 신규주택으로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까지 마쳐야 할 때 신규주택에 살고 있던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전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보다 더 늦었을 때 과연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그 기한은 언제까지인 거냐라는 것과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매도인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해서 새롭게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역시나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 거냐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사실 두 가지 사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규주택에 살고 있던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어찌 보면 좀 임차인에게는 야멸차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손해볼 수 없으니까 전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상 종료일에 반드시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이사 보내고 본인이 직접 그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정말 주의하셔서 이것 때문에 비과세 받지 못하고 양도세 폭탄을 맞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